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죠. 항상 똑같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푸냐면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보기에서 물어보는 이 변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서 읽으면서 채워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보기부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럼 보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니까 쓱 읽어보면은 특징점의 위치 추정과 보정이라는 녀석이에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너희는 지문에서 특징점의 위치 추정과 보정 부분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특징점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 요 녀석이 있고, 그리고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에 밝기 차이.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 가지 변수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ABC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이 특징점의 위치 추정과 보정이라는 녀석인데, 앞부분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특징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처음 등장한 요 문단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아예 특징점이 처음 등장한 여기서부터 읽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올게요. 자, 잘라서 왔습니다. 이 자르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썼던 걸다 지웠는데, 뭐를 찾으라 그랬죠?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 그리고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떨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이거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 읽어보면 특징점 어디서 나왔었죠? 이거부터죠.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좀 짧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추론을 살짝 하셔야 되는데, 추론 같은 느낌도 아니고 완벽한 내용 일치 같은 느낌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말을 그냥 바꿔놓은 건데, 요건데, 요게 A이고 요게 B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특징점은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은 특징점과 주변의 밝기 차이가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B를 볼까요?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떨수록 위치 추정에 유리한가? 그러니까 특징점의 특징.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특징점이죠.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과정 속에서 영상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특징점은 밝기가 다른 부분과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밝기 차이 변화는 영상이 흔들리기 전과 흔들리기 후에 차이는 적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답인데, 특징점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무엇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찾아보면 되겠죠?
특징점이 많을수록.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똑같은 말, 특징점이 많을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연산,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정하는데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